몇 쪽을 가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월, 2월은 그 문제를 좀 풀어 보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나와 있네요. 22쪽. 자, 대표예지. 이런 거는 제가 안 풀더라도 꼭 풀어 봐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풀어 보자고요. 22쪽. 포인트가 뭐다? 취득 단계. 취득 단계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취득 단계예요. 자, 그럼 기업은 재산세는 오로지 보유 단계. X.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죠? 니은은 O. 취득 보유량도 다 관련이 있잖아. 종부세는 디귿. 오로지 보유만. 그러니까 취득하고 관련이 없는 X. 그다음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취득 보유시.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이 있죠? O. 그다음 인지세는 취득 양도. 계약서 쓸 때. 그럼 취득과 관련이 있네요, 인지세? 취득과 관련 있는 거를 모두 고르면 답이 몇 번이다? 4번. 4번이에요. 니은, 농특세, 취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도 취득과 관련이 있죠? 인지세도 부동산 살때 계약서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나머지는 다 설명드렸고. 자, 28페이지. 27쪽 한번 봐요. 27쪽. 자, 아까 설명했어요.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한다?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종가세는 가격이죠? 뭐를 곱한다? 퍼센트. 그리고 종양세는 뭐를 곱한다? 금액. 그러면 세금 액수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짝이에요. 이렇게. 그림 말고. 자, 그래서 1번. 꼭대기 27쪽. 나왔어요? 정률세율. 율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항상 저쪽에서 뭐라고 했는데 지금? 안 되나? 아, 이걸 가까이, 가까이. 율이 정해져 있어. 정률세율,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항상 백분비, 천분비로 표시된다. 그 다음, 정액세율 나와 있네요? 등록면허세 무슨 등기할 때? 말소등기. 그래서 화폐 단위로 표시한다. 그래서 화폐 단위가 얼마라 그랬어요? 6천원. 6천원. 6,000원을 뭐라 그런다? 정액세율. 그 다음,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 나와 있죠? 그래서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뭐다? 비례세율. 그 다음, 2번, 누진세율 나와 있죠? 밑에. 과세 표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뭐다? 높아지는 거를 얘기한다. 변동되게 곱하고 있죠? 이런 거. 그래서 밑에 박스는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비례세율을 쓸 수도 있고 누진세율을 쓸 수도 있다. 뒤에서 배워요. 그럼 딱 다섯 개를 두고 봤을 때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재산세와 양도세가 답이 되는 거예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고요? 재산세, 양도세, 강론에서 배워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밑에 하나 더 적어요.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할 때는 6,000원 곱하죠? 무슨 세율을 함께 쓴다? 정액세율. 정액세율. 등록면허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과 정액세율을 같이 써요, 6,000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칠판 봐요. 이 세율은 어디서 정한다? 법에서. 그럼 법에서 정한 거를 지방세에서는 네 가지로 적용하네요. 그래서 28쪽, 지방세.
법에서 정한 세율을 지방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요. 첫 번째, 일정 세율. 그다음 법에서 정한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세율. 법에서 정한 거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나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뭐다? 표준 세율. 법에서 정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표준 세율이다. 즉, 조정이 가능한 세율이죠? 그래서 지방세를 배울 때 표준세율이 나오면 무슨 세율이라고 말씀한다? 탄력세율. 그래서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은 표준세율이다. 표준세율은 항상 조정이 가능한 세율. 다르게 뭐라고도 얘기한다? 탄력세율. 다르게 정한다. 똑같이 정하면 일정세율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제한세율. 초과할 수가 임의세율은 안 써요. 그렇죠? 항상 법에서 만들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없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법에서 만든 세율을 그대로 사용하면 일정세율. 그다음 조정해서 사용하면 표준세율. 그리고 일정가액까지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게 제한세율. 그래서 임의세율은 지금 지방에서는 세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행법상 규정이 없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자고요. 그림 나왔네. 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예요. 가격으로 표시하면 종가세. 뭐를 곱한다? 정률. 정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 그럼 양에는 퍼센트를 곱하면 안 되죠? 정액세율. 얼마? 6천 원. 6천 원.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고 30페이지.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7번. 항상 지방세는 어디로 간다? 소재지로 갑니다. 왜 소재지로 가요? 그래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죠?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그러나 국세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거주자만 알면 돼요. 그래서 항상 지방세는 원칙이 소재지. 국세는 원칙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첫 번째 줄만 알면 돼요. 자, 그다음 8번은 별 하나부터 있죠? 조세의 징수. 징수. 이거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납세 절차.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정차는 1차적으로 부과를 하고 2차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강론을 배울 때 부과 징수가 각 파트별로 계속 나오게 되네요. 그럼 부과랑 똑같은 뜻은 뭐라 그랬어요? 결정. 결정. 세금을 과세할 때는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부과라 그래요. 그래서 8번에 부과란 나와 있죠? 부담시키는 것. 그럼 부담시킬 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그다음 징수는 뭐다? 거두어 들이는 것. 걷는 거. 이게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라고요. 절차. 자, 그럼 세금 결정은 누가 할까요? 납세 의무자가 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도 있죠? 과세권자가?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신고 납부. 과로는 뭐다? 국세 용어. 뜻은 같은 거예요. 지방에서는 신고 납부. 국세에서는 뭐다? 신고, 납세. 똑같은 뜻이에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 다음, 2번. 보통 징수. 지방에서는 보통 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과로, 정부 부과. 정부가 결정한다. 부과는 뭐라고요? 항상 결정. 결정해서 고지서 보내죠.
자, 그다음 3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3번이잖아요. 특별징수. 특별징수는 뭐다? 본인이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걷어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뭐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주는 거를 원천징수라 그래요. 회사가 떼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다음 아까 배웠죠? 지방소득세. 원래 따로 내는 건데 납세자가 불편하니까 세무서에서 특별 징수한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죠? 지방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특별 징수하는 세금이다. 박스에 봤어요? 자, 그럼 이거는 출제될 일이 없고 그러면 이제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신고, 납부, 보통 징수 요것만. 그럼 세금 결정을 누가 한다?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결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과세관청, 정부죠? 과세권자에게 지정된 날짜에 뭐 하면 끝나는 세금이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 개. 어떤 세금? 한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다?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내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내는 세금. 그럼 뭘로 세금을 계산할까요? 뭘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하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거요. 전세권을 취득하면 전세금액, 실거래가액이죠? 양도할 때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실지거래가액은 누가 먼저 알아? 납세의무자가. 정부는 언제 알아요? 등기처에 알아. 그럼 등기를 안 하면 계속 모르죠? 그래서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한번 내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결정한다. 자, 그 다음 보통징수. 뭔 뜻이에요? 이건 통보하고 걷어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렵게 뭘로 만들었다? 보통징수.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정부부가. 그럼 세금을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때가 되면 고지서를 보내주죠? 납세 의무자 이렇게 특징이 뭐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 날라왔잖아요. 그럼 고지서 날라오면 납기 내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되네요. 그럼 어떤 세금이다?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그다음 종합부동산세가 있네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매년 내는 세금은 기다려라. 정부가 결정한다. 어떤 가격으로? 공시가격으로. 매년 내는 세금. 공시가격은 누가 먼저 알아요? 정부가 먼저 알아요? 이런 애를 신고하라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겠죠? 옆집은 5억, 나는 5천, 할아버지는 아예 신고를 안 해버려.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한다. 고지서로 통보해서 걷어간다.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부가. 단 여기서 주의할 거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부자들은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선택하면 뭐할수 있다? 신고 납부 할수 있다. 종부세는 세번 출제된 거예요. 원칙은 정부 결정이다.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신고로 가면 정부 결정은 없어지겠죠? 종부세. 이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배운 한도 내에서만 프린트가 지금 어떻게 짜여 있어요? 프린트. 자, 프린트 한번 봐요. 앞에는 조세총론, 조세총론, 조세총론이에요.
지금 뭐 배웠어요? 납세 절차 바로 밑에 납세 절차 봐요. 봤어요? 이거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 넘겨봐요. 넘기면 뭐가 구성되어 있어요? 과세 요건, 가산세, 가산금. 그럼 과세 요건은 몇 가지예요? 네 개. 밑에 적혀 있잖아, 네 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과세 요건. 그리고 오른쪽은 가산세, 가산금 유리 표시되어 있네요? 프린트 내용이. 그래서 1, 2월 달의 목표는 뭐다? 이 프린트를 배운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들려면 틈날 때마다 수시로 봐야 됩니다. 한 번에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확인했어요? 자, 그럼 칠판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하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신고는 어디 하다 하는 거야? 지자체에. 그럼 지자체에 신고하면 뭐를 줘? 납부서를 주죠? 납부서를 주면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 보자고요. 그럼 이행을 안 해.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하면 세금 결정을 누가 할까요?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무신고 등을 했다는 거죠? 이행을 안 하면 세금을 누가 결정할까요? 누가 결정해? 정부가 결정하죠?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그대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할까요? 세금을 늘려서,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가산, 세가 붙어요. 세금에 가산한다. 그럼 뭐가 늘어나는 거야? 세금이. 산출 세액에 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 목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를 안 내면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세, 목, 세금의 이름. 자, 그 다음 이쪽. 이쪽 봐요. 자, 이쪽은 재산세, 종부세는 처음부터 정부가 세금 결정이 끝났죠? 끝났잖아요. 고지서 날라왔잖아요. 날라오면 연체하지 말아라. 연체를 했다. 그럼 납부를 안 하면 연체하는 거죠?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붙인다. 그래서 연체이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래서 여기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금. 이에는 성격이 뭐다? 연체이자. 연체이자를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럼 연체이자는 어디에 가산하는 거다? 고지세액에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보면 납기내 금액이 있고 납기 후 금액이 있죠? 이게 연체이자가 붙은 거예요. 고지서는 한 번씩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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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따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스스로 계산하니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어떤 분이 질문이 들어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죠? 납세의무자 스스로 계산하는 거죠? 계산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약서를 들고 지자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계약서를 내밀면 신고서를 준다고요.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또는 컴퓨터로도 할수 있고, 본인이 안 했대. 그럼 누가 했어? 법무사나 세무사가 위임을 받아서 해준 거죠? 납세의무자가 한 거예요. 결론이. 그럼 100만 원이다. 지정된 날짜에 신고를 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 그럼 가산세를 계산하니까 20만 원이야. 그럼 취득세는 100만 원이 아니라 취득세가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120만 원이 된다고요. 그럼 무신고 등을 했다. 무신고 등을 하면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120만 원.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뀌는 거예요. 120만 원. 그럼 연체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는 원칙이 뭐다? 신고 납부. 무신고 등을 하면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뀌는 거예요.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붙인다. 그래서 결론은
가산세 계산할 때는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뭐다? 따로따로 계산해야죠. 인생 살다 보면은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사람 무시하는 거.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부인을 무시하면 기분 나빠요. 반대도 똑같고. 그 팔자가 드셀수록 뭐다? 자기 고집이 강해요. 팔자가 드셀수록 남편 말안 들어. 부인 말안 들어요. 그래서 온순한 사람들이 뭐다? 그냥 평탄하게 이혼을 안 하고 끝까지 가. 남자는 여자 말잘 들으면 되고, 또 여자는 남자 말잘 들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짜리 고지서 보내? 120만 원. 이 속에는 뭐만 들어 있어? 가산세만. 연체이자는 안 들어 있어요. 너는 분명히 연체할 것이다. 120만 원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보내진 않는다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서 120만 원짜리 보내놓고 납기를 정해주겠죠? 납기 내에 납부 안 했을 때만 연체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페이지가 그 얘기다. 1번. 1번이 그 얘기, 두꺼운 글씨.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이 중요하잖아. 신고납부를 이행. 이행하지 않으면 뭐를 붙여버린다? 가산세. 가산금 하면 틀려요. 그림, 그림. 그림을 이해해야죠? 1번. 스스로 알아서 신고합니다. 그럼 과세관청, 정부는 우리들에게 뭐를 줘? 납부서. 그럼 3번. 납부합니다. 은행에. 그럼 은행에서는 우리에게 영수증 줘. 끝났잖아. 그럼 은행은 받았다고 통보해주고. 이게 신고납부하는 절차예요. 그림을 이해 안 되면 절대 그림 보면 안 돼요. 괜히 쓸데없이 그 그림을 만들어갖고 헷갈리게 만드네요. 그러나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된다. 뇌구조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다음 보통징수 꼭대기. 정부, 부가. 부가가 뭐다? 결정. 뭐가 나와? 공무원.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발급이에요. 고지서. 그럼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뭐를 붙인다? 가산금. 그럼 그림. 일단은 과세관청이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발급한다. 우리는 고지서를 갖고 지정된 날짜에 2번 은행 가서 납부한다. 영수증 챙기고. 끝났죠? 자, 그다음 밑에 9번 가산세. 자,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산세. 어떤 단어다? 이행. 성실한 이행을 안 했다 이거지. 이때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에. 세금에 가산하는 거죠? 다만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의무불이행. 벌을 주는 거라고요. 벌을 무슨 벌을 준다? 세금을 늘려버리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자, 두꺼운 글씨만 알면 돼. 2번. 가산세는 뭐가 된다?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의 세목이 된다. 세목. 이거. 취득세는 취득세가 되는 거죠? 양도세는 양도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가 늘어난다. 세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가 얼마로 바뀌었다? 120. 세목. 됐죠? 그리고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로 구분해야 돼요. 반드시 별 하나 딱 붙이고. 이거 개정법이에요.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가산세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요. 하나는 뭘로 구분한다? 납부. 불성실 시험장에 가면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율이 달라요. 율이 다르다고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세 가지로 구분하네요. 여러분들 프린트 뒷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 뒷면에 나와 있다고요. 뒷면에 가산세 나와 있죠? 적을 필요 없어요. 뒷면 오른쪽에.
나와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뭐와 뭘로나 신고. 그래서 적게 신고해. 과소. 그럼 몇 프로부터? 10. 그냥 무신고해. 무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늘어나? 20%. 자, 근데 잘 봐요. 사기 부정. 사기 부정이란 말만 들어가면 몇 프로 늘어나? 40%. 그래서 율이 세 가지예요.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시험장에 가면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아니다 그러면 10 또는 20. 10의 배는 20. 20의 배는 40. 그래서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세금이 무조건 몇 프로 늘어나? 40. 그래서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죽이는 거를 사형이라 그래. 그래도 문제 풀 때는 사기 부정이다 40. 아니다 10 또는 20이에요. 그리고 가장 잘하는 거 무신고잖아. 그냥 무신고는 20. 기억이 안날 때는 네 다리를 딱 쳐다봐. 무. 두 개가 뻗어 있잖아. 얻어 있슈. 자, 그다음 납부. 이거 잘 계정법이에요. 납부. 이게 계정법이라고요. 잘 들어요.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손해야. 그래야 세금을 내니까. 잘 봐요. 작년에는 만 원당 3원씩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이게 작년법이에요. 이게 작년법이다. 이렇게. 이렇게 작년 만세 0.03%씩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어떻게 했다? 인하시켰어요. 너무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 인하시켰어요. 뭐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그래서 이 애를 어떻게 하느냐? 만 원당 3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2.5로 인하시켰어요. 이렇게. 인하시켰어요. 그러면 0.025%가 되네. 낮아졌어요. 그래서 옆에, 프린트 옆에 적어요. 계정법. 오른쪽에 납부불성실가산세. 0.025%. 25만 알면 돼. 3만면 틀려요. 원래는 3이었잖아. 이거를 낮췄다고요. 2.5로. 이렇게 25만 들어가면 맞는 거야. 0.025% 이렇게 법 개정. 개정법이에요. 0.025%의 세 글자로 뭐라고 적어? 개정법. 이렇게. 자, 이게 뭐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근데 납부는 특징이 뭐가 있다? 무한대가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체납된 조세의 몇 프로? 7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도가 있어. 초과하지 못한다. 뭐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요거 납부. 75%가 한도입니다. 무한대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 한도가 있다. 그래서 2번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와 동일해요. 밑에는 읽어보지 말고요. 자, 그다음 3번은 뭐다? 재산세. 칠판 봐요. 자, 칠판 봐요. 이제 재산, 여기 칠판 보세요. 이제 그만 적고. 재산세. 뭐가 붙어요? 연체하면 가산금이 붙죠? 그럼 가산금도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일반 가산금. 두 번째는 다시 가산하는 중가산금. 중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중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 이거는 가산금은 특징이 뭐다? 월할 계산합니다. 한달한달한 달. 한달한달 계산해요. 연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달까지는 무조건 체납된 조세 몇 프로부터? 3%, 일명 3김이에요. 가산금 한 달까지. 그다음 두 달째부터는 중과산금이 붙어. 잘 들어야 돼. 이거 개정법이에요. 월 1.2%씩 붙습니다. 이거 작년에 이렇게 했어. 작년에. 천분분의 뭐다? 12. 이게 작년이야. 두 달째부터는 1.2. 1.2. 동일하게 늘어나죠. 지금 작년법이에요. 1.2다. 연체이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다? 연체이자 중과상금도 인하를 시켰어요. 인하를
어떻게 시켰다? 천분에. 천분에. 작년에는 10이었죠? 요거보다 낮아져야 될 거 아니야. 7.5로. 그럼 이 얘는 몇 프로야? 0.75%. 작년에는 한 달 한 달 1.2죠? 이거보다 낮아졌잖아. 0.75. 자, 옆에 적어요. 프린트에. 계정법이라고. 프린트를 보세요. 지금 엉뚱한데 보지 말고 책이랑 똑같아요. 0.75% 계정법. 그래서 절대로 1000분의 12, 1.2 하면 안 돼. 이거 작년 법이에요. 중과상금 이자율을 이렇게 했다. 낮췄어요, 올해. 아, 재산세잖아요. 3번 하고 있잖아요, 지금. 0.75%. 자, 그 다음, 이해도 뭐다?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사채업자가 되니까. 이것도 한도가 있다. 한도는 중과상금은 월할 계산이에요.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월할 계산이니까 5년이잖아요. 그죠? 월 1.2, 1.2, 1.2. 동일하게 계속 늘어나.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년까지만 걷는 거예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60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일은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국세는 얼마 미만은 안부터 100만 원. 중요한 거는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은 안 붙는다. 그러나 지방세.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미만은 안 붙는다. 국세가 100만 원이에요. 미만이야, 포인트가. 일명 떡국이잖아요, 그죠? 빼국, 빼국. 알아들었나요? 빼국이가 계속 집 앞에서 울어. 미안하잖아. 미만.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 미만이 없으면 적용한다로 바뀌어요. 100만 원부터는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죠? 가상금? 무조건 3%. 그러나 중과상금은 월 몇 프로씩 늘어난다? 0.75. 이거 계정법이에요. 한도는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그러나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 국세는 얼마 미만? 100만 원 미만. 찾았어요? 자, 다음 4번은 종부세. 뭐랑 똑같아? 재산세와 동일. 동일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근데 종부세는 여기 봐. 선택하면 뭘로 가? 신고로 가죠? 근데 적게 신고하면 종부세도 뭐가 붙을 수가 있다?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어요.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그럼 우리가 다섯 개를 놓고 봤을 때 가산 세가 없는 조세는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네요? 재산세는 가산세가 절대로 안 오잖아요. 다섯 개를 놓고 봤을 때 가산세가 없는 조세는 뭐가 답이다? 재산세. 자, 그 다음 5번. 양도세도 취득세와 동일. 그러나 납부분은 바뀌었어요. 일일 0.025% 계정법 적어 놓고. 근데 이거는 한도가 없어요. 국세는 X라고 적어요. 그래서 지방세가 한도가 있어요. 국세는 한도가 없다. X.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틀려요. X. 한도가 없어요. 지방세만 있다고요. 1번, 2번만. 양도세는 무한대입니다.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뭐 배웠어요, 지금? 뭐 배웠냐고요? 납세 절차를 배웠네요. 납세 절차를 배웠어요. 납세 절차. 납세 절차를 배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자, 여기 한번 해보자고요. 잘 봐요. 납세 절차. 신고 납부한다. 스스로 알아서. 한번 내는 세금이에요. 한번 내는 세금.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120만 원짜리 날라왔죠? 그래도 연체하면은 뭐가 붙어간다? 그 다음부터는 가산금. 그러나 이두 녀석은 처음부터 뭐다? 정부가 결정했죠? 정부가 결정함으로 고지서를 보내준다. 연체하지 말아라.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붙인다. 뭐를 붙인다? 가산금. 여기는 왜 가산세가 붙어요?
정부가 세금 결정을 하라 그랬는데 못했잖아.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는 세금을 늘려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세도 두 가지로 나눈다. 사기부정이 들어간다 무조건 40, 안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가 뭐가 있어요? 다운 계약서를 쓰잖아요. 적게. 그러면 40이 붙어요. 또는 장부를 은폐해, 거래를 은폐 등을 해서 무신고하면 40이 붙는 거예요. 사기부정이다 40, 아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러나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야 그래야 세금을 빨리 내니까 작년에는 만세였어요. 인하됐다 만분의 2.5. 그럼 10만 분의 25가 되겠죠? 2, 5만 하면 되는 거야. 2, 5. 3만면 틀려요. 한도가 있다. 지방세만 한도가 있어요. 국세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연체이자도 두 가지로 나눈다. 한 달까지는 무조건 몇 프로부터? 3%. 3김. 두 달째부터는 개정법이에요. 한 달에 1.2. 두 달 하면은 1.2, 1.2. 동일하게 늘어나요. 1.2. 근데 이거는 작년 법이다. 연체이자를 인하시켰다. 1.2가 아니라 0.75로 낮아졌죠? 7호. 그래서 7호가 들어가면 뭐다? 중과상금의 유리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건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그럼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시험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3페이지 나왔네. 나왔잖아요. 개정법이 나와 있어요. 가운데 납부불 성실 가산세. 신고가 아니라 납부예요. 만 원당 25. 이 5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이 5 들어갔네. 그다음 밑에 구체적인 거. 작년에는 뭐다? 현행은 만세 만분의 3. 올해부터는 뭐다? 0.025로 낮아졌다고요. 10만 분의 25. 1만 분, 1만, 이건 만 분이잖아. 만 분의 2.5. 똑같은 거예요. 다 넘어가죠? 넘어가요. 가산금. 자, 10번. 가산금 나와 있죠? 가산금. 가산금은 어디에서 가산한다? 1번에. 고지세액. 고지세액에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2번 일반 가산금은 무조건 몇 프로? 두꺼운 거 3%. 그리고 중과상금 이거 법 바뀌었어요. 고쳐요. 두 달째부터는 중과상금이 붙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00분의 12 하면 안 돼요. 이거 작년 법. 1000분의 뭘로 고쳐야 돼요? 1000분의 7.5로 고쳐야죠. 1000분비니까 1000분의 7.5. 1000분의 7.5는 몇 프로다? 0.75. 1.2보다 낮아졌어요. 고쳐야 된다고요. 개정법으로. 1000분의 뭘로 고쳐? 7.5. 퍼센트로는 0.75. 1.2보다 낮아졌어요. 7호가 들어가면 맞는 거요. 자, 두꺼운 글씨는 읽어보고. 얼마 미만? 10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 그럼 이 100만 원, 30만 원은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고지서에 여러 개 세금이 적혀 있죠?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목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두꺼운 글씨만 보면 돼요. 자, 넘어가죠. 그럼 넘어가면 개정법 나와 있네. 작년에는 1천분의 12. 올해는 낮춰졌죠? 1천분의 뭐다? 7.5. 그럼 만분비로는 75. 작년에는 1천분의 70이었잖아. 그럼 올해는 1,000분의 뭐다? 7.5. 그럼 만분비로는 0이 하나 더 붙죠? 75. 7호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정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38쪽 대표예제. 제가 안 풀더라도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예제. 시간 드릴게요. 오랜만에.
자, 같이 하죠. 1번. 세목이잖아요. 가산세. 금이 아니에요. 가산세는 세목. 이행을 안 했을 때. 그리고 감면은 뭐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가산세는 벌주는 거잖아. 세금을 늘리는 거잖아. 그럼 감면받으면 본세를 깎아주는 거야.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는 거예요. 2번. 뭐를 물어봐? 가산금? 가산금이잖아. 중자가 안 들어갔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잖아. 연체이자가 붙잖아. 몇 프로? 3% 삼김. 3% 맞죠? 이거 3% 삼김. 정치인 삼김. 자, 그 다음. 세 번째. 중과산금. 국세든 지방세든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을 초과 못해요. 5년. 월할 계산이니까 월로. 자, 그 다음 네 번째. 국세를 물어봐, 지방세를 물어봐. 지방세. 항상 지방세를 물어보면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 국세를 물어보면 100만 원으로 바뀌겠죠?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는 30만 원 여부는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전부 다 옳은 지문이네요?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4개는 5번이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